또 시켜 먹을 건가요? 하면은 생각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요즘 신메뉴들이 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타이밍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그 비비큐에서 깐풍치킨인가가 나왔거든요. 별로 끌리진 않지만 신메뉴가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또 뭐 호랑이 치킨이 나왔대요. 그래서 호랑이 치킨? 저건 또 뭐야? 또 국내에서 뭐 히어로 치킨? 그래, 내 양념 좋아하니까 히어로는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이제 오늘 찍어야지 했는데 뭐 교촌 트러플 치즈 순살이 출시가 됐대요. 그리고 아니 그럼 오늘 출시된 걸 먹어야지? 저번에 한번 올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아 뭐 히어로를 찍어야 돼? 깐풍을 찍어야 돼? 뭘 했는데 뭐 이게 마치 그 예전에 한참 편의점 음식들 막 엄청 유행할 때 진짜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뭘 먹지? 하고 있는데 신전 로제가 나왔대요. 아니 낼 거면 좀 빨리 좀 내지. 얘는 또 왜 젤 느린 거 아니야? 잠깐 그 떡볶이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신전 로제를 먹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 치킨이 겉에 그 콤프라이트 플레이크가 막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콤프라이트는 시리얼이고 시리얼은 우유에 말아 먹잖아요. 근데 로제 떡볶이는 뭐가 들어가죠? 크림. 크림은 뭘로 만들지?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전 로제와 호랑이 치킨을 같이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 신전 치즈김밥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빠질 수가 없지. 야, 그 로제 떡볶이 국물에다가 신전김밥 이렇게 촥 담가가지고 막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시켜왔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어떤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고고! 신전 로제 먹을까? 바사삭 호랑이 치킨과 함께 신전 먹을 때는 떡을 4개씩 먹어야 제맛이지.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단짠 맵의 조합인데 단짠에서 단이 살짝 더 강한 맛이고 알싸한 매콤한 맛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은이가 이걸 CF로 보더니 되게 맛있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어 막 이랬는데 못 먹어. 순살로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단맛이 약간 뭐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약간 이런 거 먹을 때 느껴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단맛? 그런 느낌의 단맛이 좀 튀는 것 같아요. 꽤 매워요. 꽤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매운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또 시켜 먹을 건가요? 하면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2인분 시켰는데
한 요거에 요게 한 3분의 2 정도 퍼온 거거든요. 치즈는 일부러 추가를 안 했습니다. 오리지널 그 로제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따먹어서 그런가? 약간 내 미각이 지금 약간 설탕을 감지하는 그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나? 단데요 많이? 리셋. 약간 뭐라 신전 느낌이 살아있는 로제 떡볶이인데요. 또 이렇게 달게 느껴지죠? 잠깐만요. 신전 느낌이 살아있는데 제 기준에선 좀 단 것 같아요. 좀 단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지금 먹는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신전 치즈김밥 같은데요? 뭐야 이 주객전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야 괜찮은데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로제는 그냥 신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먹냐고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은 신전이다. 야,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단단인데 와 근데 먹다 보니까 확실히 치킨이 더 달다. 호랑이가 더 달다. 후레이크에 있는 맛이겠죠? 그 단맛이 빡빡 이렇게 찔러주네요. 약간, 내가 더 달아요. 나 여기 있다니까. 약간 존재감을 단맛으로 내고 있는 후레이크였습니다. 역시 호랑이야.
저는 맛있는데 그 진짜 그 플랫한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그 하여튼 그 맛이 있어요. 뭔가 수평적인 단맛.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막 그게 좀 계속 올라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또 시켜 먹을 거냐? 이렇게 하시면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걸 시켜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만 드셔보세요. 치즈 듬뿍 마무리, 요거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손으로 먹지? 어흥.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